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아의 게임 채널입니다. 여러분 그 제 영상을 보셨나요? 프로들의 하는 경기 엄청나죠? 에너지 게이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차징 샷이랑 그리고 테크니컬 샷인데요. 테크니컬 샷 같은 게 많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잘할 줄 알았는데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어? 이쪽으로 날아간 줄 알았어! 그래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안정적으로 이제 사용해가지고 쉽게 상대방을 이기고 게이지를 압도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있고 나서 이미 이거는 끝나버리지 몰랐는데, 자, 지금 마리오가 서 있는 이 위치에 있죠. 이 위치에 서 있다가 뒤를 컨트롤 스틱을 뒤로 하면 마리오가 뒤에 있는 180도 정도를 다 커버를 쳐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앞에 나가서 CCTV밖에 안 눌러요. 그런데 게이지는 쭉쭉 찹니다. 이 게이지 차이로 상대방을 압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에이, 상대는 컴퓨터니까 그렇게 하는 거네. 에이, 이거 완전 사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방금 알려진 기술을 사용해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쓰고 깨보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 방금 상당히 실수한 거긴 한데, 이거는 그냥 안 쓰겠습니다. 지금 상대는 이제 맞기만 했는데 게이지가 하나도 없고 저는 게이지가 만단입니다. 이러면서 압박을 주면 되겠죠, 상대한테. 상대가 지금 라켓이 없으니까 일부러 상대 근처에 막줄게요. 막을 생각 없네. 자, 게이지 차이로도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이 유익합니다, 이거는. 자, 전방 포지션 잡으려고 하죠, 얘. 전방 포지션 잡으려고 하면 뒤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게이지를 모으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식으로. 이거는 게이지 안 모으면 돼. 저는 지금 컨트롤 뒤에 있는 스틱밖에 안 눌러요. 옆에 같은 건 안 눌렀습니다. 이것도 상대를 막을 수 없죠. 게이지가 보시면 0입니다. 저는 게이지는 압도적으로 상대보다 위인데 상대는 게이지가 저 압도적으로 아래입니다. 그냥 D만 누르면 저절로 D 180도를 다 막아줍니다. 물론 거리가 있어가지고 거리 제한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거리 제한이 어떻게 있냐 하면, 만약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 못 막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쪽에 막았을 때는 뭐랄까 막 커버 범위가 이거 자체? 이 삼각형 정도의 길이 정도는 커버 쳐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커버하고 싶다 시간을 쓰고 이제 테크니컬 샷을 하면 됩니다. 딱 점프 범위를 대충 감이 오시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지금 다 아래밖에 안 누르고 있어요. 이거는 위로. 아, 이거 실수다. 자, 계속 이 방식을 쓰면 상대, 저는 게이지가 압도적으로 위고 상대는 게이지가 낮은 상태로 계속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의 입장에서도 이제 테크니컬 샷 같은 걸 자주 사용하겠죠. 하지만 뒤로 확실하게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상세 결과를 보면 축적한 에너지 게이지가 거의 3배입니다. 56,000이고 상대는 17,000. 네, 거의 3배죠?
그리고 점수 차이도 1300점짜리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플레이어의 영상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따라하면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게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거를 손대야겠죠. 막을 수 있는 친구인가? 요즘 서브를 막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황스럽다. 상대가 게이지 우위를 살리려 하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이게 일단 상대 서브를 어디 하는가의 차이긴 한데. 잘못 눌렀다.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그런 거를 섞어가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로 사용해주면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상대가 방금 이게 테크니컬 샷을 쳤을 때 제가 이런 거로 이제 카드를 좀 많이 치는 모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 기술을 알려줬다고 이제 자, 이렇게 기록적으로 이제 압박을 주는 상황을 라켓을 파괴하는 것도 최종 하나입니다. 제가 진짜 제일 빨리 했었던 건 이제 주게임하는 두 번 아니 할 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어의 게임 채널입니다. 어때요?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실제로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지도 채우는 겸, 그리고 게이지를 통해서 상대한테 라켓 압박을 하는 겸, 그리고 약간 어려운 공들도 테크니컬 샷으로 거리를 확보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등 엄청나게 다양한 용도가 있는 기술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심화되고 많이 연습이 필요하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 테크닉을 꼭 아셔가지고 우승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